안녕하세요. 퇴근TV입니다. 요 아이는 누굴까요? 요건 오크 인토르, 아니, 오크 비올렛이라고요. 오크리안하고, 비올렛이하고, 헨, 예, 서로 만난, 교배한 그런 꽃입니다. 요거는 진행은 두 군데고요. 세 군데도 될수 있겠죠. 예, 제법 실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작은 벌부까지 예, 둘레 6벌부예요. 6벌부이고요. 요거는 예, 165,000원입니다. 예쁘지요? 네. 그리고 오늘은 또요 아이를 분주해 볼까 하거든요. 오크리아나고, 오크리아나 교배 중인데, 오크리아나끼리 교배를 한 건데, 오크리아나 탄초라는 아이가 있어요. 오크리아나 탄초와 오크리아나 도쿄 넘버원, 도쿄 넘버원하고 여기 보면은 잘라놨죠. 네, 이렇게 빵 가르듯이 갈라졌습니다. 예, 요것도 빵 이렇게 빼도 되고요. 이게 요것도 빼도 되고요. 도쿄 넘버원하고 탄초라는 아이가 옛날 레이던 아이들이죠. 오크레나하고 탄초란 아이하고 이렇게 오, 안 보였었겠네요. 네. 이렇게 올라온 데는 여기 위에다 이렇게 덧대어줘서, 스텔을 덧대어줘서, 여기도 지금 발라놨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어제부터 비가 계속 내려요. 여름 장마도 아니고 봄 장마 같아요. 여기가 뭐 때문에 딱딱하니? 예. 아. 여기가 유난히 딱딱하니 딱 여기 좀 올라왔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안 되겠는데요. 네, 처음에 심어줄 때 뿌리가 섰어요. 장판 수태가 없어서, 없으면서 이렇게 많이 서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에헤이, 대충 하려고 그러면 뭐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치지 않고 하려고 여기 나온 아이들을 이렇게 봤더니, 그 처음에 앞에 나오던 수태들이 그 뿌리들을 더 그냥 가만두고 수태만 덧대다 보니까 우리가 딱쓴 거예요. 그러면은 키가 커요. 그러면은 키가 크면은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수태를 많이 쓰게 되었어요. 다리를 벌려서 이게 이걸 똑 세운 것보다 이렇게 넓게 촬영 중에
전화가 와가지고요. 수태가 빵빵한 수니까 여기 지금 여기에 저기 신화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꽃이 피려다가 꽃이 못 핀 자리. 이거는 예. 꽃이 피었었나요? 꽃을 제가 보여드렸던가요? 이 아이를? 꽃이 저는 꽃이 피었었네요. 계속 비가 옵니다. 이렇게 수태가 물기가 없으니까 좀 더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럼 천천히 이렇게 만지면 돼요. 수태는 수태는 원래 이렇게 다져가면서 만들면 되거든요. 네. 요거도 조금 흔들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기 이런 경우는 반드 그 뒤에랑 싱싱하기 때문에 묻히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뿌리가 여기를 누르고 있는데요. 여기도 눈이 있어요. 여기도 눈이 있고 눈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아이고, 새뿌리가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좀 뿌질러 먹었어요. 새로 나오지만은, 새로 나오는 걸 알지만은 그거 나와 있는 거 불러지면은 속상해요.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뒤에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반듯하게 해주는 게 나아요. 근데 이렇게 누우면 하나 끝에 한 꼬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도쿄 넘버원 곱하기 판초란 나입니다. 그래, 제가 여기를 잘라놨지, 분해서 분주를 해놨었잖아요. 이미 상처는 안 물었고요. 여기 새 순이 나오고 있잖아요. 새 촉이 나오고 있고 여기도 아이고 여기도 잘라놨네요. 분갈이 할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똑같이 만지는 듯 해도 막 깨끗이 하고 잘 하기 위해서 이게 이거를 막 주물럭주물럭 해버리면 주물럭주물럭 해버리면 안 돼요. 고개는 멀쩡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태를 이렇게 남겨두고 싹 벗기지 말고, 수태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수태 없을 때 했는데 그래도 그 내 생각대로 뭐 양껏 그냥 막 털어내고 깨끗이 하면 되죠.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거를 그 수태가 있는 대로 두고, 네, 여기 토마리진 벌브가 또 있어서 이쪽에서 날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것 똑같이 나올까봐. 이게 이래도 벌브는 지금 다섯 개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한번 보세요. 이게 이게 약간 이쪽으로 기울어요. 보실래요? 여기 신화 나온 거가 여기 약간 기울어요. 그러면 한번 반듯한 벌브가 반듯할 때는 한 번만 묶어주면 되는데요. 이게 이럴 경우에는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묶어주면, 자 보시겠어요? 아, 잘 안 보이겠다. 이게 요거를 이렇게 하면 이게 뜨잖아요.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게
이렇게 묶을 때 이렇게 이거를 살짝 밀어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좀 여기가 붕 떴어요. 좀 조금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뜨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짜투리 시간이 지금 택배를 다 싸고 짜투리 시간이 있는데 그냥 할까 가서 좀 한숨 쉴까 이랬는데 이걸 또 하고 있어요. 한 짜투리가 30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이거를 자꾸 좀 뺐어요. 이렇게 묶어줄 때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너무나 움직인다고 해서 탁 하면은 얘가 상처를, 안에서 상처를 입어요. 겉에서는 부러지지 않는데 안에서는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신경 써서 이렇게 하고, 요거는 뭐 이렇게 다 돼버렸네요. 뿌리가 부러지고, 요거는 조그만한 거 하나 추가. 여기서는 또 받아야죠. 이게 벌브가 굉장히 이게 튼튼하고 예쁜 거예요. 세력을 차고 나가지 못해서 이래 된 거지. 벌브가 굉장히 예쁘고 꽃도 예뻐요. 그래도 저는 벌브가 예쁜 거를 찾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꼬리를 좀 이거를 덮어주고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신화 나오기가 좀 힘들거든요.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작은 데다가 했는데 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존소니의 변두리, 존소니의 아시죠? 존소니의
때. 이것도 배가 이렇게 배가 부르게 심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잘라주고 말랐어요 여기가. 고생한 아이들을 데리고 왔더니 조금 여기 꽃대 물었고요. 여기 여기 꽃대거든요. 예, 요 꽃 피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또 코켓나무예요. 여기 이렇게 떨어지면 고단고 싶대. 이것도 분주 아닌 분주가 일어나가지고요. 마사지하러 또 가야 되거든요. 이걸 여기까지 딱 자르지 말고 여기는 이렇게 남겨두세요. 고요. 이게 다 이게 찢어져 있는 거 경우가 여러 포트가 심어 여러 짠 것들이 심어진 건지 요거가 분주가 되어진 건지 분 작은 것만 줄. 하나, 둘, 요 좀 큰 거 세 개, 네 개. 이렇게 기접을 조심하고요. 이게 지금 이거는 꽃이 진 다음이잖아요. 꽃이 진 다음이고 신화가 이렇게 제법 컸죠.
4, 5cm 컸죠. 이럴 때 하면 조금 좀 안전하죠. 이게 너무 이렇게 꼭 쥐면은 얘가 그렇잖아도 시나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퍼지잖아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씨나 다칠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덴드로비엄은 24개월 동안 계절계절이 다 분갈이가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한여름과 한겨울은 피하는 게 좋죠. 왜요? 난들이 약할 때고 휴면기고 이런 때니까. 겨울에는 또 봄 되면 바로 꽃이 오는데 분갈이가 좀 안 좋아요. 꽃을 안 볼 생각을 하면 분갈이를 하시면 되죠. 신화가 다칠까봐 이럴 때 위험하고 또. 제가 이거를 일부러 샀어요. 꽃이 다친 거를, 샀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네. 이게 좀 마음이 외롭지 않아서. 네, 요거는 작고 얘들이 작고 건강한 아이들이라서 요렇게 심어 이렇게 묻어주면 되죠. 너무나 딱 조였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거가 빠져나오면은 점점 밖으로 이렇게 번지는 듯한 그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아무래도 키우면은 홀라요. 요거들도 신화가 다 나왔죠. 꼬아도 있고요. 그 따로따로 심는 것도 좋지만 합식을 하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합식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작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이왕 군주에서 크라고 이렇게 해주었는데요.
이런 거 부작을 해도 괜찮거든요. 조그만하게 부작을 해도 좋아요. 이렇게 4개를 해봤어요. 덴드로비움의 분갈이와 카틀레의 분갈이를 같이 해보았습니다. 이상, 이들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